자, 이번 시간에는 뭘 살펴볼 거냐면 우리가 작업을 분기를 해서 각자의 작업이 자신의 히스토리를 쭉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 작업들을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병합해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병합, 영어로는 머지, 머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좀 보죠. git log 그리고 branches 그 다음에 그래프로 확인하고 decorate를 하고 원라인으로 아유 길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즉 1과 2는 공통이었고 2에서 exp는 3, 4로 왔고 master는 5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 exp에서 작업했던 내용을 마스터로 병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에 강조를 줬죠. 잘 들어보세요. exp의 내용을 마스터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마스터를 exp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브랜치가 exp에서 작업했던 3, 4라고 하는 요두 개의 커밋의 내용을 마스터 브랜치도 갖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Q. 그리고 일단은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exp로 exp를 마스터로 할 거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스터로 체크아웃을 한 다음에 마스터에서 머지라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지금 현재 저는 마스터 브랜치죠. git 머지 하고서 exp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계가 엄청 헷갈려요. 마스터 exp를 마스터로 가져올 거면 마스터로 체크아웃하고 그 상태에서 git merge 하고 exp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엔터. 자, 이렇게 했더니 에디터가 열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merge branch exp, 즉 exp를 마스터로 merge 했다라고 하는 커밋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wq 하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마스터는 어떤 브랜치로 어떤 커밋으로 체크아웃 됐나요? 이것. 그리고 이것의 커밋 메시지는 방금 우리가 작성했던, 우리가 아니라 자동으로 작성된 커밋 메시지가 있는 커밋이 마스터의 최신 커밋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커밋은 두 개의 부모를 갖습니다. 두 개의 부모 커밋을 가져요. 첫 번째, 원래 마스터가 가지고 있었던 커밋인 5번을 일단 부모로 갖습니다. 요 선이 요거를 가리키잖아요, 그죠? 동시에 exp가 작업했던 3번과 4번을 요렇게 부모로 가져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머지를 했을 때 만들어진 커밋은 두 개의 부모를 갖는 하나의 커밋이 만들어지면서 마스터는 이제 자기가 작업했던 5번과 그리고 exp가 작업했던 이두 개의 커밋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일 목록을 보니까 마스터는 이제 드디어 f1.txt와 f2.txt, f3.txt를 모두 갖는 상태가 된 것이죠. 다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exp는 어떻게 됐나요?
exp는 3번과 4번을 갖고 있지만 5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저는 exp가 마스터가 작업했던 5번도 포함하도록 exp 역시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exp와 마스터가 완전히 같은 상태가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git checkout. 아, 그리고 여러분들 작업하다가 머지를 했는데 conflict라는 게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랑 똑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건데, 그거는 이제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 수업에서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 일단 내려놓고, 손 놓고 제가 작업하는 걸, 제 수업을 일단 들으세요. 자, git checkout, exp. 그리고 제가 마스터를 exp로 가져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git exp로 체크아웃한 다음에 merge 마스터를 하게 되면 마스터를 exp로 가져오는 겁니다. 엔터. 그리고 이렇게 로그를 보면 이제 어떤 상태가 되나요? exp가 마스터와 똑같은 커밋을 최신 커밋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exp는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와 똑같이 이 3, 4와 5라고 하는 것을 공통의 부모로 갖는 커밋이 됐기 때문에 exp와 마스터는 이제 완전히 똑같은 상태가 된 겁니다. Q 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더 이상 exp는 필요 없죠. 왜냐, 작업이 끝났으니까 둬도 되지만 지워도 되죠. 자, 그럼 저는 git checkout master라고 해서 마스터로 돌아가서 git branch -d 하고 exp를 하면 이 exp 브랜치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로그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exp는 사라졌고 마스터만 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깔끔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병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